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부산에서 강세인, 전재수 의원, 저희 도지구쇼 멤버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가 대선 패배 후에 낭망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니 실망스럽다라는 작심 발언을 해서 많은 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수술, 동아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카카오와 네이버 독과점 손본다. 카카오의 계열사가 140여 곳에 육박한다.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위해서 몇 가지 계열사는 정리하겠다라고 당초에 약속했지만 약속대로 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독과점 결국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거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위까지 나선다라고 합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밀반출. 중앙일보 신문 내용입니다. 쌍방울 직원 수십 명 동원해 달러를 밀반출했는데 이 달러 북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에게 대가를 주는 것으로 조건으로 쌍방울 측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보장해 준다라는 합의서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가 중재한 거 아니냐, 정치적 보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태협의 문건도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아태협 회장이 평양으로 건너가 현금을 건넸다라는 정황도 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쌍방울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현금까지 중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북한에게 뭘 주려 했었던 걸까? 뭘 얻으려 했었던 걸까?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빚폭탄. 조선일보 6면입니다. 빚폭탄, 그것이 걱정입니다. 전세대출 올해 1,727억을 못 갚았어요. 그중 절반이 2030 청년들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랐잖아요. 대출금 내고 나서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하다 이겁니다. 2030 이야기입니다. 부채 폭탄, 뇌관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세대출의 94%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남의 일 같지 않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입대. 입대. 오늘 경향신문이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병역 논란에 멤버들 피로감, 롱런 위한 3년 공백을 선택했습니다. BTS의 진, 마티형이죠. 진이 입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병역 혜택을 준 해 만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BTS가 자진 선택한 겁니다. 입대하겠다. 입대하겠다. BTS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입대한다고 해서 그 인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BTS의 선택입니다. 완전체는 멤버들이 제대하고 3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몸 건강히 잘 복무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